늦은 아침 건설 현장으로 출장 가는 길. 출장 준비로 바쁜 김 소장과 최 이사 사이에서 홍 대리는 눈치가 보입니다. 아, 뭐 하세요? 왜 이렇게 바쁘시지? 두 분 다 일하실 때 운전자고. 그만하고 자, 항상. 초반에 할 게 남아있는데. 저 옆을 편하게, 저 편하게 좀 쉬겠습니다. 그 이거 올려. 그거 원래 누워서 잘 수 있어. 아니, 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사람 없애 놓는 거야. 남해안의 인기 관광지인 여수. 바닷가에 대규모로 들어선 숙박단지에 김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 팀이 맡은 대형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구조물까지 만드는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김 소장의 건축사무소에선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감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감리란 건축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 볼조 칠 때부터 구매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물이 이제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을 치면은 이 방수석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비 많이 왔을 때 물 그렇죠. 높아지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면을 맞추면은 해안가 비탈면에 만드는 건물인 만큼 물 피해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좀 더 나와 이게 물을 최병룡 이사가 네,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더 낫지 않나? 도면으로만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장에 오면은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세히 하나하나 좀 봐야죠. 감리 현장에 오는 것은 홍상원 대리에게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감리를 맡으려면 소장이나 이사처럼 국가에서 공인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홍 대리는 아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경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시기에 뭐 공사할 때 어려우실 만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저번에 완전 완전 회피해졌어요. 네. 이거 한번 바꿔주세요. 이거는 지금 LTV으로 해놨는데. 제거. 디귿자 찬넬로. 디귿자 찬넬로. 똑같죠? 안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는. 그게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이.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시공사와 실랑이가 있을 때마다 최 이사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좀 필요 좀 추렁추렁 안 거리게 한대. 얘는 두께가 얼마짜리? 이게 건축주의 재산 안전 뭐 그런 거랑 상관 있는 거니까는 도면하고 다르게 공사해서 이걸 고치라라고 시장 명령 내렸는데 자기는 못 고친다 막 뭐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거기서 이제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그럴 때 이제 막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가 좀 힘들죠. 이곳 설계사무소와 일한 경험이 있는 시공사들은 이들이 고집을 쉽게 꺾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김창균 소장 일행. 우리 그 사무실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홍상원이야. 2층 전체 2층. 뭔가 2층에서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너한테 다 쏠리니까. 쏠리지 않아요?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잘못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그래도. 오랜만에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꺼냅니다.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예를 들면 그 기준의 그 스펙트럼을 좀 낮추어, 사람마다 이렇게 좀 낮춰주시면. 애들을. 막 괴롭혀야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조금도 안 하고 없는데 조금도 안 절대 없는데 조금도 안 하는데 애들이 없는데. 너무 나약해서 그게 나는 오히려 좀 불만인 거야. 나약한 사람이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나약한 게 죄는 그,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약하다는 게 어쨌든 그 평균에 네. 근접하게 나약해야지. 너무 나약 아니야. 한 거 자체가 네 기준으로 보면 나약한 건데. 걔도 너 나이 되면 그만큼 올라가. 아, 물론 그 사람이 평균치 미달하지 못한다. 누군지 모르면 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그 사람이 좀 들어와서 맞죠. 의사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그 틈을 살짝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오늘 아주 명언이다 명언. 틈을 열달라. 나이와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 봐달라는 거죠. 저는 꼰대라고 한 얘기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나이 먹은 사람은 꼰대잖아, 꼰대. 아, 이거 또 꼰대 또 방송에 나오겠네, 이거. 밤바다의 최설일까? 세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눕니다. 생일이야? 네. 건축사무소 옥상. 오늘 이곳에서 당사자는 모르는 깜짝 파티가 열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굉장히 그 특별한 날입니다. 좀 더 사무실에서 우리랑 함께하는 직원들이 계속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좀 준비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상자가 우리 넘버 3 대형식 실장님입니다. 대형식 실장의 6년 근속을 기념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소장과 이사를 제외하면 배 실장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건축가입니다. 박수. 정말 노예제. 우리 영식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야. 아, 재원이구만. 6년, 9년은 이제 보상이라기보다는 그 감사의 어떤 표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고 그런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는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배영식 실장도 이곳을 다니기 전까지 수많은 건축사무소를 옮겨다녔습니다. 얼마 전 완공된 양산의 한 주택. 특별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창균 소장과 직원들이 집들이에 초대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오늘 안 계신다 그랬는데. 아, 일부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에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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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야 이게. 제가 10년 설계하면서 사무실하고 제일 좋아하는 창입니다. 현관문 딱 열고 정말 이 풍경이 예 저희가 만든 어떤 창 중에 제일 이쁜 풍경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연과 어울림을 중요시했던 집주인. 네, 아까 현관에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그 창문. 더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또 있나? 이곳을 설계한 사람들에게 집자랑을 늘어놓는 집주인. 여기 있으면 진짜 좋았어요. 이게 작품이 아, 그냥 산소가 그냥 걸리는 거. 창마다 걸리는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근데 이쪽 오세요. 제각각 모양이 다른 창. 창의 위치도 일반적인 집과는 다른데요. 바깥 풍경을 보고 창의 모양과 위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옥을 새롭게 해석해 목재로 골조를 만들고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을 한번 봤어요. 천장. 아, 파트가. 시원하게 여기. 그런 거 들어서 살구나. 근데 아파트가 햇빛이 동쪽에서 절 뜨면은 층고 높은 집에서 살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확 트여. 그 마음이. 까딱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는 이제 부산에 빌라가 있잖아요. 깜깜해서 못 믿겠어요. 집주인은
설계자들도 모르는 진짜 집 얘기에 신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사니까 다리 펴서 지내면 다리 어떻게 끄냐면 동쪽에서 떠요. 그렇죠. 동쪽에서 떠서 저쪽 방에서 갑자기 밤에 우리 커튼이 없잖아요. 창으로 불빛이 쏴 들어와요. 그럼 있으면 남쪽에서 이렇게 또 비치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너무 막 신이 나시고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설계가 끝이 아니고 더 갖고 가면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완공이 되고 나서 거주하는 모습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저희가. 저는 가끔 이제 여기저기 지방마다 갈 때마다 연락 들어오는데 직원들은 한 번도 거의 못 본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반찬 그릇이 놓여 있으며 소파가 어떻게 배치되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연차 낮은 친구들만 다 이렇게 왔는데 뭐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잘 온 것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막 들어요. 오, 진짜 멋있다. 와. 자신이 만든 집이 누군가의 삶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따가 저쪽 대청마루 앉아있으면 또 설계한 집에 와가지고 저희끼리 놀고 있는. 저희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빌려서 이제 와야지. 신나게 집 구경을 하는 사이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퍼지기 시작합니다. 비빔밥이에요? 전국에 지은 집만 100여 채. 그동안 여러 집주인들이 김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방문 드렸을 때 밥 얻어먹는 게 또 제일 좋더라고. 진짜 특별해. 그래. 설계 이런 거 하시면 오늘 사람이 제일 재밌어요. 오늘의 기억은 앞으로 집을 만들 때마다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집 짓는 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이들은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1층부터 지붕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붕 색깔까지, 빛 색깔까지 다 기분이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요. 따뜻한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네. 진정 건축주가 그 원하고 건축주 에게 도움이 되고 건축주한테 맞는 그런 건물을 설계하려고 노력 중이죠. 아직도 진행형인 거죠. 네. 아직 멀었으니까. 작건 아주 큰 집을 짓건 집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가족들의 그 희망, 꿈 이런 걸 다 고스란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보람되고 힘나는 거죠, 당연히. 건축가들의 꿈이 모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닮은 집, 삶을 담아내는 사람들. 우리는 삶을 짓는 건축 설계팀입니다.